지금부터 한반도는 어디로? 라는 주제로 금일의 마지막 세션인 제3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의 사회자와 발표 또 토론자 분들께서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로 등단하시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세션의 사회는 동국대 교수이자 심포지엄 공동기획위원장이신 박순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제는 김성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님, 안킷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담당 선임연구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킷판다 선생님의 발제는 온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간혹 끊김 현상 등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님, 김미경 사회학 박사님, 신미지 참여연대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박순성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회의는 오늘 주제 중에서 대제목이 한반도 평화, 신냉전과 패권 경쟁을 넘어서로 되어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개의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세 번째 회의입니다만 앞에 오전에 한 것까지 하면 세 개의 회의에서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동아시아 위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 세 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회의의 제목은 한반도는 어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을 보면 한반도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한반도의 미래를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요한 문제는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두 개의 이슈인 군비 경쟁과 핵무기 문제, 특히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80분인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께는 25분 시간을 드릴 예정인데요. 앞에 15분 발표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하는데 10분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시는 안킷 판다 선생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will give you 25 minutes. You can use 50 minutes for presentation.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발표에는 25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15분 정도는 발표를 해주시고 각각 8분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두 분 발표자 선생님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성걸 선생님 발표를 듣겠는데요. 앞에서 이미 다섯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걸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김성걸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도록 하는 주제 내용은 한반도 군비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한반도 군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는 북한 핵과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 핵무기에 대해서 법제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핵무기가 바로 사용 가능한 무기다라고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핵무기는 상대방을 공격할 경우 다시 핵무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무기이고 공격한 사람마저 파멸로 이끄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 불가능한 무기,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북한은 사용 가능한 무기이다. 그리고 선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비핵 국가에도 사용하겠다. 여기에 비핵 국가는 우리 남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대로 북한 핵 개발의 배경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 전략 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비핵화 관한 문제는 다음 발제자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은 그동안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 핵실험에 나타난 수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실시했던 6차 핵실험에서 북한 핵무기는 140킬로톤의 폭발력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킬로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의 10배가 넘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일단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소형화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도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미사일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핵무기의 투발수단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에 이미 연간 최고 시험 발사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북한은 또 시험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최근 들어 상당한 템포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포는 올해 한 번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시기보다도 그리고 김정일 시기보다도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김정은 집권이 2011년 12월이니까 2012년부터 시험 발사량을 보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야말로 폭증 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도표에 나온 대로 수많은 미사일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준중거리, 그 다음에 ICBM까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진전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설명하다면은 맨 처음에 나온 KN-02 미사일,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단거리 KN-02 미사일에서 북한은 KN-10을 거쳐서 KN-23, 북한판 익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것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은 SS-21입니다. SS-21의 비계량형, 그것이 KN-02고 그 다음에 SS-21의 C형이 바로 KN-10 그리고 SS-26이 이스칸데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또는 소련의 미사일 발전과 기회를 같이 하면서 쭉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미사일에서 고체 미사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리고 북한이 얼마만큼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라는 것은 넘버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대로 KN 넘버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N은 코리아 노스, 주한미군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발사되면 KN-01부터 시작해서 쭉 넘버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KN-28까지 나왔습니다. KN-01이 2003년에 나왔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년 동안에 28종류의 신형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연간 거의 1.5개의 신형 미사일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발전은 핵개발 못지않게 엄청난 속도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그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건가? 그것은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군사 전략과 하나는 북한의 국방 예산, 즉 군사력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군사 전략을 보게 되면은 북한의 군사 전략은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인 과거의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대칭적 전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시기에서도 아는 것처럼 남한보다도 우세한 전투기, 전차, 여러 가지 함정들을 갖추고서 남한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는 중국의 비대칭 전략을 점차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습전, 배합전, 배합이라는 것은 이제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소련의 군사 전략, 즉 대칭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의 군사 전략, 비대칭 전략을 병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반대가 됩니다. 비대칭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대칭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대칭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제 사정 그리고 남한과의 군사력 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비대칭 전략을 수행하는데 과거에 북한의 군사 전략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4대 군사 노선이었습니다.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것은 북한이 압도적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지만은 김정은 시기에 나타나는 3대 비대칭 전략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4대 강군화 노선으로 나타납니다. 4대 강군화 노선은 뭐냐? 첫 번째는 정치 사상의 강군화 그리고 도덕의 강군화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정신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수령, 용도자를 옹이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전법의 강군화. 이것은 비대칭 전략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대칭 전략을 하되 비대칭 전략을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다병정 강군화는 이러한 입체적 동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병종의 무기들을 건설해야 한다. 그 무기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비대칭 무기들, 사이버 무인기, 잠수함, 장거리포 이것을 동시적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군화 노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정권 보위 수입 수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4대 군사 노선으로 북한은 경제 상태가 완전히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대칭 전략으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적게 먹히는 전략으로 나간다. 그래서 핵무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병정을 하게 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도 함께 발전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대칭 전략으로 나서게 된 그 배경으로서 첫 번째는 남북한 경제규모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북한은 50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50배라면 잘 이해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서유럽의 강대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GDP 면에서 이탈리아를 우리가 추월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수준의 한국은 거의 근접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북한은 아프리카의 그 빈국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 강대국과 빈국의 그런 차이고 그 다음에 북한은 모든 재원을 군사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리고 국내에서 북한의 군사비에 비해 대해서 아무리 그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국방비는 우리의 20% 이하입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를 능가했지만 70년대 후반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오면은 누적 국방비 면에서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고 지금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으로서 두려운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산업혁명 시기의 군사력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혁명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성과들을 군사력에 반영하게 될 경우 군사력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과거 청동기 시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철기 무기를 갖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그 차이가 있었듯이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졌던 나라,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기에 있었던 철도의 개발 이런 것도 철도라는 게 군대의 대량 수송을 전달해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산업혁명 시기에 있어서의 군사력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진전들, ICT, 우주, 초음속, 그다음에 무인화, 사이버, 빅데이터 이런 내용들은 다 군사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이러한 내용들을 언제든지 군사기술로 전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반대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고수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써진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상쇄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북한 핵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바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권의 운명이요, 정권 유지의 수단이고 국방력의 핵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쉽게 동의한다? 그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비핵개방 3천을 하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경제력, 경제원조 정도 가지고 비핵화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과의 여러 가지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비핵화 문제가 빠졌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게 이고 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북한핵을 이고 살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한 것은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미사일은 다종화되고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 방어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제와 국방비 면에서도 우리는 일본이 오늘날 저렇게 발전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방비를 적게 썼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다 징집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돼야지만 국방비도 많아집니다. 경제와 국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미동맹에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에서 그리고 북한의 핵 우산의 부분에서는 미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핵무장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의 동맹을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이런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서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앞에 나왔던 대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저는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변수가 많은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걸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성걸 이사님의 발표를 어떤 의미에서는 바탕으로 해서 안킷 판다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안킷 판다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 발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엄 측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아침 새벽 4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맑은 정신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아주 간략하게 제 포인트를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치라고 한다면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것인데요. 비핵화는 단기적인 정책 목표라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저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의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핵무기 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집중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한 5년 2017년 11월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은이 화성 15호 그 발사를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군대의 현대화를 진행 중이고 있고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8회 그 전당대회에서 2021년에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있었던 일은 북한이 몇 가지 기술적인 어떤 문턱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억지 노력은 미국의 그 전략가들이 말하기를 북한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양이 그 핵무기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제가 44기의 그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금 올해는 25기의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그 기록적인 수치이고요. 1년에 발사한 수치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탄두를 그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발사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2018년 신년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어떤 그 북한의 영향에 대해서 정성적인 것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정량적인 확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2030년 정도 되면 북한에서는 100기에서 1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그 ICBM이라든지 여러 그 선진화된 핵 전달체라든지 발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핵화를 단기적인 최우선순위로 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큰 그림을 못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핵 보유국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존이라는 말이 사실 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공존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핵탄두를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지금 현재 그대로 받아들여서 같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핵 그 조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요.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왔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조약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 특히 관련해서 미국에서 한번 본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정부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에 닿도록 리스크 경감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런 목표를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의 현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핵
보유를 한 북한이 있다라고 저희가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지금 외교적인 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억지라는 것은 사실 한미동맹에서 이미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 모든 국가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리스크 경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즉시 우리와 함께 이런 리스크 경감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했었던 것, 그러니까 2018년 포괄적 그 군사 협정을 우리가 서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면은 2018년과 19년에 있었던 우리 그런 상황들을 다 살펴보면은 북한이 자기까지 다 서명을 했던 그 협정을 다 위반을 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경감은 북한의 참여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해서 핵무기로 무장한 그 북한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게도 더 안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죠. 특히 우리 그 쿠바 미사일 이후로 위기 이후로 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시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는 이런 그 핵무기 감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적대국들 간에 서로 공통되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핵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도 보시면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북한도 핵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군축이라든지 위기 경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북한과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런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전에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북한에서는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한다더니 아니면 굉장히 뭐 정권이 위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제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해서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핵무기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뭐 유엔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에게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해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 지금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책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러한 그 군비 축소라든지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어디서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느냐,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좌측에서 쐈느냐, 우측에서 쐈느냐 이런 것들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의 미사일 어떤 역량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엮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미사일 공격의 어떤 준비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를 통해서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잠재적인 핵 공격을 예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을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굉장히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독트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것이 그 지점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정말로 그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죠.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축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보복적인 공격을 취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적대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적대국이 뭐 북한이든 어디가 되었든 대한민국이 또 그에 상응하는 뭐 보복적인 공격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공격을 위해서 어떤 무력을, 군사력을 더 증강하고자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가능한 많은 발사체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또 당연히 한국에서는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도 충분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선제적인 공격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리고 특히나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도부를 타격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요소들, 조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선제적으로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사실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선제적인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득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근에 이런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한 것이 그냥 뭐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안정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화, 그리고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억제력,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것인가, 이런 위험한 공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달성 가능한 그런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가 전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무기를 통해서 사실 북한이 하고자 하는 것,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서로 좀 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좀 더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적당한 그에 알맞는 정책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과도 우리가 서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약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북한과 이런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바라건대 가능한 빨리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대를 가지고 선의를 뭐 나름대로 자신들의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나왔는데 본인들이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다 아니면 자기들을 기만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 앙키 판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발표자 선생님께서 요점을 중심으로 아주 정확하게 주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 선생님 토론을 듣도록 할 텐데요. 토론자 선생님들 토론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질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앙키 판다스님께 하는 질문은 좀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서 통역하시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기호 선생님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의 한기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되게 무거운 주제라고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에 부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대 아주 통일연구소에 있지만 작년 6월까지는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과장으로 통일부 서기관으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북한 연락 대표들과 상주 대표로 같이 이제 상주 근무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폭파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이렇게 북핵과 관련된 특히 그 비핵화 문제와 또 핵무력 법제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토론을 맡게 돼서 먼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성걸 박사님의 양질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략 중심의 군사 전략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앙키판다 박사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북한 핵 개발의 역사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본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뭐 반박할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과 또 이제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 이슈를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앙키판다 박사님 결론 부분에서 상호 공존과 또 억지력의 관점에서 핵을 가진 두 국가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 채널의 유무에 따라서 전략적인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셔서 연락 채널에 근무했던 당국자였던 과거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적대적인 어떤 인식,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인식,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의 일환으로 93년도에 그 제네바 합의 이후로 남북 또는 북미 간의 연락협의기구가 계속해서 협상 의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적대 국가 간에도 대사관을 설치하기 전에 임시적인 연락협의기구를 설치했다가 이제 수교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수교관계가 전제된 상황에서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는데 뭐 북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신뢰관계 이전에 북미 연락사무소도 93년도부터 계속 의제화가 돼왔고 판문점 선언 때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그 전두환 정부 이후에 36년 만에 뭐 북한 지역이긴 했습니다만 공동으로 설치하고 21개월 정도 운영해 또 사례를 갖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운영이 실패되거나 추진이 결국 성과를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연락기구 자체가 핵 협상화되어 있던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외교적인 채널이 어떤 그 군부의 그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그 관계 개선을 원하는 외교 채널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네바 협의 당시에 참여했던 미국의 린터크 그 협상 과장도 뭐 비슷한 군부의 어떤 갈등 상황들을 38로스에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갈등 문제입니다. 그 공동연락사무소는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폭파를 했고 근데 대북전단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대북 전단이 우리가 이제 민간 지역의 민간의 어떤 주체로 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경고성 담화를 지속적으로 발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어떤 고약한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긴 시계를 저희가 배경 삼아서 지금 화성 15형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13,000km 미국 전역을 타겟팅으로 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북미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에반스 리비어라든지 스펜서 리차드슨 같은
무려 이제 평양 소장이 두 명이나 내정되어 있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어 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요즘에 대안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김정일 때와 다른 김정은 체제의 특징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법치를 통한 그 내치를 지향을 하고 있고 뭐 사유권 중심의 법제 정비라든지 또는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무기도 법제화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 과정에서 일련의 또 미국과 러시아가 국가 존립시 또는 극단적인 상황시 핵무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연이어서 하거나 또 이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실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토머스 셸링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이제 김성근 의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동맹 관계로 뭐 그 국민 안보 의식 조사라고 샌드 연구소에서 나온 75%가 한국인들이 핵무장을 찬성한다라는 그 조사 같은 것들도 그냥 저희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사장시킬 수 있는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할지 또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한국의 안보에 대한 그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5월 달에 그 같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달튼 박사님이 저희 아주대에 오셔서 특강도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의 문제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안킷 판다 박사님도 비슷한 논조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핵이 있는 북한과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또는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외교안보 11대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남북미 안보 대화 채널입니다. 워싱턴과 판문점에 그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 미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사활적 이익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강대강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유엔에 있는 유엔 대화 채널을 북한이 갖고 있는 대화 채널을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공약에 있는 국정 과제를 어떤 식으로 안보 연락 사무소를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 정부의 구체적인 보관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성걸 박사님께는 마지막에 언급하신 전략적 사고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안킷 판다 박사님께는 핵무장을 한 북한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미국 내 기류는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기존의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비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와 북한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규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금 정도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의 평화 국제회의에서 한길의 부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여성 토론자나 발표자가 드뭅니다. 오늘 그런데 이번 회의에 두 분을 귀중한 두 분 모셨는데요. 한 분은 부산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두 분 토론을 지금부터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서울, 미국, 일본을 아주 오랫동안 떠돌다가 부산에 돌아와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행사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 전 세션에서 김홍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산시, 한겨레평화연구소, 예, 한겨레신문사의 협조로 이렇게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도 받고 축하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해도 계속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결국은 미미해지는 그런 효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한겨레신문사와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한반도 평화라는 큰 주제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해오고 계신다는 부분이, 예,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제가 그 판다 박사님의 발제문에 관해서 지정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판다 박사님의 그 발제문을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핵 기술을 개발시켜 왔고 그 한반도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식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했는지에 관한 현실적인 진단 그리고 인정을 해야만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도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판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당분간은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 같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서로를 있는 대로 그대로 봐야만 대화의 진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다 박사님의 기본적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박사님의 발제를 보면 거의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일어났던 상호작용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 그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 3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미국의 대북핵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CBID로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하자라고 CBID를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신뢰 구축 조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하자고 했죠. 그 다음에는 점잖은 무시입니다. Benign Neglect를 하다가 전략적인 모호성, Strategic Ambivalence를 하다가 교착 상태까지 갔습니다. Impasse까지 갔는데 이거를 쭉 보면 미국 정권들이 말만 바꿔서 요렇게 저렇게 표현을 했지 기본적으로 북핵이라는 이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쏘아 올릴 때만 잠시 고개를 돌려서 아, 한반도에 이렇게 위협이 있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북핵 정책이 없었다고 진단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거의 기록적으로 북한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괌까지 갔죠. 4,60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 아, 또다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또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구나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저기 미국이라는 헤게모니적인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침범을 했고 중동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견제를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 축적되어 있죠. 굉장히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만 미국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지난 30년간의 서로 길들이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한반도, 특히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식의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평화를 갈망을 하고 있는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책 우선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온도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도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사항들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미리 읽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발제한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판도 박사님 지금 워싱턴 DC에 계십니다. 그 미국 수도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산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 앉아 계시는 판도 박사님의 분석 그리고 해안을 좀 더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하고 그 해안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관점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서 지금 아주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도 많고요. 그 와중에 러시아가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그 카라해로 옮겼어요. 그러면 푸틴의 이런 도발적이고 거의 예 이거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그 배치를 한 거거든요. 전략핵을 배치를 했는데 이런 행위들이 과연 북한 지도부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성글 박사님, 판도 박사님, 한교 박사님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쭤보신 부분이에요. 북한이 새로운 법률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 핵 공격을 가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판달 박사님의 설명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최고 지도자 내지는 지도부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해석상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북한 영토가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식으로 법 해석을 이렇게 좀 넓혀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미국 정부에 어떻게 공고를 하시고 싶은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답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발표의 내용을 보면 거의 한국의 핵무장 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듯한 그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75%가 한국의 핵무장도 찬성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정책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 논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예, 라는 것에 지금 그 한국도 포함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것이 효과적인 억제력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평화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방위비를 증강시키겠다는 표현을 그 쪽으로 정책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본의 일련의 그 움직임들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워싱턴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미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신미진 선생님 토론을 듣기 전에 제가 향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답변은 안키판다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도록 제가 할 거고요. 안키판다 선생님께는 10분 정도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고 김성걸 선생님께는 7분만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계시니까. 그리고 안키판다 선생님께 방청석에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능력은 부족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의 현재 상황은 대북 억제를 하는 데서 능력이 부족한가 하는 겁니다. 현재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능력은 부족한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미지라고 합니다. 뒤에 바다가 저는 보이는데 이 등을 바다를 등지고 이 시간까지 저희를 보고 있게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네, 저는 이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준비를 했, 아니, 토론문을 준비했고요. 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지난 4일 밤에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이 민가에서 겨우 70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서로 이렇게 포를 쏘고 있는 중이라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조그만 작은 실수 하나로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발제자의 제안들은 그래서 더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김성덜 선생님께서 해주신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식에서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강조해 주신 것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앙키판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북한의 무장 해제가 바람직한 목표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해 주신 점, 그다음에 북한과 함께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감소 조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아주 동의합니다. 특히 북한, 북미 간 핵 억지력과 전략적 안전성은 대화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발제하신 제 발제문의 제목은 핵무장국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한 지혜였는데요. 이건 좀 역설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핵무기랑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있는 한 언제든지 사용할 가능성은 열려있고 또 다른 핵무기 확산과 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이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함께 폐기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는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반도의 핵 갈등이 불안정한 휴전 체제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앞서 김성월 선생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하고 안보 우려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 그다음에 종전과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 아래서 한국 시민사회는 계속 총을 내리고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나 2020년 한국전쟁 발발했던 70주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내년 2023년이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자라는 평화 선언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하는 국내외 시민들의 선언과 서명을 받아서 이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랑 UN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검토회의 시민사회 발표 세션에서는 참여연대와 일본의 평화단체 피스보트가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UN 대표부가 참석한 가운데서 적대관계 해소를 통해서 한반도의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를 했고요. 특히나 핵무기 선제 불사용이나 유일목적 사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핵 보유국이 미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 폐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 우산을 비롯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동아시아 비핵지대 구축과 역내 모든 국가의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시민사회도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지난달 몽골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남북 민간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드문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올해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원래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최근 상황과 그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이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서면을 통해서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열거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일반적 제재에 대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시민사회의 노력과는 달리 핵에는 잠시만요. 제가 조금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네, 문제는 정반대로 최근 정부랑 여당이 핵에는 핵으로 식의 무책임한 미군 전술 핵배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 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결 구도와 핵 군비 경쟁을 격화하고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을 촉발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5일에도 확장 억제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거듭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하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고 아마 대응할 핵 무력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랑 정치권은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희는 요구합니다. 안일한 대북 정책 그리고 불안한 외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에 기대해서 북한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강경 정책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다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남북미 정부 모두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 시민사회는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아무리 성과가 없고 합의에 실패하는 대화 만남이어도 한 번의 전쟁보다는 수천 번의 대화가 낫습니다. 이어서 저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적었는데요. 그냥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화 필요하고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지만 또 근래에 뭐 쉽게 대화에 이어지긴 어렵다고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건 조금 더 힘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이 세고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틔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두 선생님께서 어떤 두 정부에게 혹시 제안해 주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신비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앙키판다 선생님의 답변을 한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앙키판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굉장히 좋은 해안과 그리고 의견 나눠주시고 또 질문해주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약간 뒤죽박죽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 문제는 그래야 하는 것만큼 많이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30년 정도 됐는데 사실 뭐 이런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성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어떤 군사적인 대응이라든지 위기를 고조하는 데 있어서 완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두 명의 어떤 미국의 뭐 사실 소장이 북한의 연락사무소에 파견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실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또 어떨 때는 또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여론조사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핵 확산이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항상 일관성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조치를 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완벽한 지금 뭐
비핵화를 저희가 처음부터 단정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위기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나라가 지금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 영내 다른 국가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사실 미국에서도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렇게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인 자산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리고 또 억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 특정 역량, 뭐 예를 들어서 전술 사실 무기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등급이 이제 뭐 어떤 레벨이 상승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술 무기를 사용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동맹들이 그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동맹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나 한미 관계가 한미가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해를 같이 하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DSG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확장 억제 전력 협박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제 관계 이해 관계자들이 당사국들이 서로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책이 곧 발간될 예정인데요.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에 거기에 제가 이제 뭐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라든지 파키스탄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전 핵 역량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잠시 간략하게 논의가 되어 있어서 아마 흥미로운 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북한과의 이런 핵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부분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항상 고조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사실 뭐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처음에 가입했던 국가들이 뭐 사실 탈퇴한 국가들도 있고 이것이 제대로 사실 작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금 동북아 지역도 포함이 되지만 뭐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지역도 사실 뭐 문제가 조금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남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좀 뭐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꼭 핵과는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질서라는 것이 세계적인 핵질서라는 것이 단순히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역에서도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과 이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공존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장 비핵화를 자기들이 달성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압박에 시달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란도 사실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그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북한이 사실 이렇게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아,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구나. 그럼 우리도 가질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한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In contributing to instability. Now, I think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because scholars and policymakers, I think, have a different assessment of these dynamics. Scholars primarily talk about the spiral model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So this, I would argue, is what we've seen at work over the last 7 weeks on the Korean Peninsula. A scenario where North Korea carries out a missile launch, which prompts the alliance to respond, which prompts the North Koreans to carry out further launches, which prompt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again. Policymakers, unlike scholars, I think, believe in the deterrence model, that demonstrations of capability and resolve. 정책 이반자들이 억지를 하는 그런 그 북한의 그 상황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시나리오가 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현재의 그 한반도의 상황을 본다면 그 전통적인 패턴에서 한 두 차례 정도의 더 많은 위기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4분 정도 시간이 더 있기 1분 정도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 질문 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워싱턴에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인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주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김정은이 전 세계와 더 많이 그 개입 더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살펴보면 북한은 현재 그 너무 내부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다시 하려면 북한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 현대화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를 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네 차례의 그 지정학적인 재배치를 겪었습니다. 소련 간의 그 연맹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소련 붕괴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어서는 지정학적인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4차의 지정학적 재배치를 겪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의 협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30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해왔던 그런 방식, 협상을 이끌어낸 방식은 기본적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해드렸다면 사과드리고요. 아주 좋은 그 토론과 그 발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다 선생님,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질문인데 그것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분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비핵화 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혹은 뭐 다른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그 능력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자체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그 토론 과정을 살펴보면은 단계적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다 선생님과 다른 토론자분들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일괄 타결이란 방식이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비핵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자라는 식의 이야기였었는데 지금의 단계에서는 좀 다른 방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정치학에서 국제정치학에서 나오는 입장으로서 현실주의적 입장하고 이상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정확히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해가면서 하는 입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의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이 이런 형태로 있는데 지금의 형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했을 때 그때도 좀 더 유연하거나
또는 좀 더 강경했지 않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문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가 퍼스트다. 항상 나오는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외교가 퍼스트고 그 다음에 군사력은 차후에 나간다는 이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보관계 문제, 외교관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군사력 사용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에 반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강대강을 지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군사력 사용을 제가 처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할 때 막강한 수준입니다. 핵무기를 제외한다면은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아까 제가 주제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유럽의 강대국과 아프리카 빈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꼭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는 상당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그 예를 몇 가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된다. 우리도 대화를 해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은 긴장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조성되면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합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발전을 하고 소위 말하는 핵무장, 미사일 무장을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협상에 있어서 자기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이 조성될 때 긴장이 에스컬레이션화 되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긴장이 조성됐을 때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군사적 대응하자라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목소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한미동맹에 관해서 심지어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력 사용을 차후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에도 입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서지컬 스트라이크에 나올 정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계 전체로 볼 때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 만약에 석유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은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겠죠. 근데 북한은 미국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그런 자원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을 예를 들어서 붕괴시켰다고 칩시다. 그러게 되면은 바로 이제 중국과 맞닿는 그런 문제가 되고 중국과 국경을 맞닿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들어서면은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복잡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남북 통일이 바라고 우리의 염원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 현상 유지가 미국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내 여론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한미군도 참전해야 되고 참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는 미군 세력도 몰려오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미국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갖게 될 것인가? 저는 결코 긍정적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각 정당들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사고를 갖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 번째 회의는 한반도 미래 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안보 전문가 혹은 국가의 정책 입안자의 관점과 함께 시민사회 혹은 또 평화지향적인 전문가들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바탕을 두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만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좀 모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회의가 끝나는데요. 제가 주최 측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간 미국이 아마 새벽일 텐데 새벽에 미국에서 발표해 주신 안키 판다 선생님 그리고 오늘 발표자 토론자로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청객 선생님들 늦게까지 앉아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해 주신 한길의 평화연구소 선생님 또 이 회의를 위해서 기획을 관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통역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상 깊었던 토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덧 오늘 포럼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포럼에선 세계 각국의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신냉전과 패권 경쟁을 넘어 한반도 평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과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7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일정이 진행됩니다. 사진 강연, 두루미의 꿈,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또 3개년 특별 세션으로 준비된 동아시아의 해양과 평화, 그리고 MZ세대가 쓴 평화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등록 데스크에 기념품과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겨레 통일 문화재단이 계속 좋은 심포지엄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나가실 때 마음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후원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